아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다. 그래서 나도 어디 가서 많이 물어봤죠. 그러니 제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네. 바로 나를 잡아버렸어요 그날. 아, 근데 막상 신고서 사는 날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야 남들은 맨날 우는데 너는 좋니? 너무 좋아요 선생님. 난 진작 할 걸 그랬나 봐요. 네, 제가 그랬거든요. 우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신 받으신 지가 네. 이제 얼마나 되셨죠? 아, 신 받은 지는 한 1년 됐고요. 네. 지금 신당을 차려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한 10개월 됐습니다. 딱. 아, 딱 만 10개월. 만 10개월. 예. 그럼 아직 1년이 안 되신. 예, 아직 1년 안 됐어요. 예, 동생님이. 예. 예. 아,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이 신의 길을 처음이죠. 그렇죠. 처음이죠. 처음인데 이 선생님 신의 길을 이제 걸은 지가 이제 예. 10개월 정도 되신 건데. 예, 딱 이제 1년. 예. 그러면은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신의 길에 또 들어오게 됐는지. 저도 몰랐죠. 증상은 어렸을 때부터 자꾸 아프고 괜히 이유 없이 몸에 기운이 없고 이제 네.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자꾸 아프니까 절에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저 같은 이런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고 근데 그 세월을 계속 반복을 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산 거예요, 제가.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돈이 있어도 싫고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아도 그게 내 게 아닌 것 같은 것 그런 느낌. 아... 그래서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. 모든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이제 산으로 들어갔어요 제가. 산에서 딱 1년 만에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다 제가 다 버려버렸잖아요. 네. 다 놔버렸잖아요. 네. 그때부터는 신의 길을 가면서 살고 싶더라고요. 그러면은 네. 현실에서 벗어나 산으로 들어가셨을 그렇죠. 때 그때는 신혜를 받고 나서 가신 건가요? 아니면 아 그때는 안 하고 그냥 산으로 먼저 갔어요. 모든 게 삶이 재미가 없었어요. 재미도 없고 뭘 해도 이유가 없고 낚시 없는 거예요. 이걸 해서 뭐하나 이걸 또 해서 뭐하나 아무런 정신 상태가 나는 앞을 봐야 되는데 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아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다. 그래서 나도 어디 가서 많이 물어봤죠. 그랬더니 제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네. 바로 나를 잡아버렸어요 그날. 그리고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안 되겠구나. 에. 근데 막상 신고서 사는 날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야 남들은 신 받는다고 하면 울고 불고 그쵸. 난리가 나는데 너는 그렇게 좋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근데 저는 그때 상황에 비해서 지금이 너무 좋아요. 왜?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고 그 상황이 모든 게 한 방에 다 정리되는 느낌. 아, 내가 지금은 비로소 그때보다는 없고 그때보다는 힘들어도 마음은 그때보다 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. 이 길을 진짜 선택을 안 한 게 후회스러워요. 그 정도로? 예, 그 정도로. 그러면 이제 이번에 질문 드릴 거는 네. 선생님이 이 애동제자로, 애동제자시잖아요. 점사님의 점사보는 방법이 궁금해요. 점사보는 방법은 네. 저는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애동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접하는 첫 걸음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신의 원력에서 주시는 거로만 그냥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요. 그냥 주시는 대로. 생년, 월일 이런 걸 안 놓고 그냥 신점으로만 봐드리고 영점으로만 봐드려요, 지금은.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제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아직 애동이 길이기 때문에 그쵸. 깊숙한 거는 할 수가 없어요, 제가.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점사 볼 때 네. 생년월일이나 이름을 필요 없이 예, 그냥 봅니다. 영으로 예. 신점으로 딱 그냥 다 예. 보시는 거예요? 전화 상담을 해도 그냥 영점, 신점으로 보고 오셔도 선생님이, 아니 다른 손님들이 내방을 하셔도 그냥 0점 신점으로만 제가 지금 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. 근데 선생님은 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되게 자신감이 넘쳐 보이세요. 저희 뒤에는 저희 신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. 그냥 그냥 봐드릴 수밖에 없어요. 틀려도 어쩔 수 없고 맞아도 어쩔 수 없어요.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령님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립니다. 느낌을 받는다는 게 대체 어떻게 느낌이 오는 느낌은 거예요? 내가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픈 손님이 오는 거고 머리가 아프면 생각이 많거나 뭐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오고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거기에 대한 확장이라든가 이러면 머리 생각이 굉장히 많고 뭐 뭉탱이가 막 그려져요.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는 거고 큰 사업을 하거나 큰 정치가가 오면 큰 산이 보여요. 권력자들이 오게 되면 그거를 몸으로 머리로 그냥 받는 거예요. 신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